잘한다. 잘한다. 자자자 눌렀어 눌렀어. 얼른 확인 한번 확인. 예? 자 대리님 이제 친구입니다. 아. 에이, 박 대리. 아 이씨 진짜 친구인 줄 알아. 어? 와 반갑다. 대리. 네? 아 왜 내 친추 안 받아줬어? 2주는 된 거 같은데. 아 그래요? 몰랐어요. 지금 확인해봐. 나중에요. 왜? 은근함이랑 친구 안 해? 아유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. 박 대리.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직원한테 제대로 까였어요. 아니 무슨 대표 따위가 친구 신청을 하고 그래요? 그래서 요즘에는 그 회사 문화가 그런가 봐요. 친구 신청 회사 사람들끼리 받지도 말자. 그 직원 여자죠? 예예 예, 그렇죠. 네. 그럼 그렇지. 꼭 보면 여자애들 그래요. 어? 그런 경우는 딱 하나다. 남친이랑 휴가 때 찍은 사진 겁나 많은 거지. 그런 게 아니면 안 받아줄 이유가 뭐야 도대체? 이유가 없으니 그런 거 없죠. 아유 알겠어요. 예, 친추 받을게요. 됐죠? 역시 우리 우대리는 완전 쿨해. 대신 호텔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은 지우개 없기다.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. 소름 돋으니까. 예! 좀 더 따라봐. 담배? 왜 그래요? 왜 저딴 개소리 듣고도 참고 있냐고요? 저기요, 마 대표님. 자중하시죠. 아니 내 앞에선 이렇게 똑 부러지면서 저 안에 들어가선 허허실실 왜 그러지? 저 사람들 앞에서는 모지랩이야? 야, 넌 대표실이라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월급쟁이는 회식도 회사 생활의 연장선이거든? 저기서 대리끼리 싸우면 신입애들 앞에서 퍽이나 그리면 좋겠다. 그러니까 더 제대로 까야지. 후배들 앞이니까. 어? 저딴 짓거리 못하게 알려줘야지. 내가 왜? 네가 대기업에서 여자로 살아봤어? 별거 아닌 걸로 시끄러워지면 결국 입방아에 오르는 건 나야. 그러니까 남의 직원한테 신경 끄시죠, 마 대표님.